중국 때리기를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수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안 하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이 되든 안 되든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 정부의 지금 바이든이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보다 더 심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바이든이 재선을 되든 안 되든 계속 이어질 상황이에요. 견제할 나라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되게 필요해요. 근데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저도 베트남에 살기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중국 국기하고 베트남 국기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 예. 빨간 바탕에 황금색 별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중국이 더 큰 나라니까 아 베트남이 중국 국기를 따라해서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베트남 국기가 중국 국기보다 7년 정도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공산국가니까 되게 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하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1000년 동안에 이 베트남이 중국의 이 핍박을 받고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아, 네. 뼛속 깊이 반중 국가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을 정말 이 꺼려하고 싫어하지만 같이 붙어있는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계속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리를 띄우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게 많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우리는 남중국해라고 부르지만 이제 베트남에서는 동해. 네. 동해에 그 영유권 분쟁이 있어요. 섬을 두고. 근데 중국이 그 섬을 1975년에 강탈을 한 다음에 그 인근이 석유나 가스가 엄청나게 매장이 있어서 매장돼 있어서 네. 네. 석유 시취로 하면서 베트남하고 크게 군사적 갈등이 일으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베트남 군사가 군인이 64명이 사망을 하고 군함도 두 척이나 침몰해서 베트남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반중 시위가 크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무래도 물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해리스 부통령이 다녀가고 그 한 달 전에는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다녀가면서 2,200억짜리 이 순시선을 미국이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정말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예요. 아, 정말요? 그리고 그 네. 똑같은 거를 일본의 자위대가 우선은 자기들이 사용하던 중고를 6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ODA 자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6대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그 남중국해 또 베트남의 동해에 순시를 할 수 있는 고속정 같은 거를 지금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전혀 양상이죠.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 친중 계열의 사람이 주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네네네. 지금 하시고 있는 얘기랑 완전히 설명을 드릴게요. 충돌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본 거하고 현지에서 본 상황은 또 좀 달라요. 물론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빅포 권력이라고 하면 네. 1위가 권력서열 1위가 당서기장, 2위가 국가주석, 3위가 총리, 4위가 이제 국회의장이에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 국가주석이 뭐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 책임을 지고 이제 낙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지난주에 이 국가주석이 새로 임명이 이제 지정이 국회에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분이 친중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저도 베트남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사실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실까 싶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면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잘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이 미국하고 가깝지 않으면 무조건 친중인가? 중간도 있는 거잖아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쏙 가깝게 지내는 게 왜 전쟁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껄끄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역시도 이건 국민 정서가 다 싫어하는데 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낙마하셨던 그 푹 주석은 이 전형적인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주의자란 말이에요. 관료 출신에. 그래서 친한파라고도 불리지만 친일파이기도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투자하고 진출한 기업들과 국가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일파로도 불리고 여기서는 친한파로도 불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친중파는 아닌 거예요. 다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그 베트남의 권력사를 1위인 당서기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외교적으로 엄청 가까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베트남이 미국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니 중국이 계속해서 너무 긴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가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미국하고 군사적 동맹을 맺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베트남은 항상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유지해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한테 가면
중국이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다독여 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2021년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에 올 때 아세안에서 가장 큰 미국 대사관을 하노이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세안을 총괄하는 느낌의 규모를 네. 하고 그 미국 질병센터 CDC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거 역시도 아세안 사무소를 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는 베트남 사무소, 하노이 사무소지만 이제는 아세안을 총괄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엄청나게 가깝게 지내게 된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원도 받고. 그럼 중국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아,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 굉장히 항상 늘 껴있는 입장이에요. 네, 네. 우리는 약간 이쪽으로 좀 가면은 좀 저쪽으로부터 손해를 본다거나 네. 저쪽으로 좀 가면 반대편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페널티를 좀 받을 수 있다. 좀 그런 네, 네. 두려움이 좀 더 그렇죠. 앞서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네.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하고도 그렇게 큰 전쟁을 했던 나라고 그럼요. 중국하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약간 반중 정서가 있고 네. 근데 왠지 베트남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조금 아직까지는 퍼주면서 관계를 하려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베트남도 되게 배짱 외교를 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베트남에 우리한테 현재 우리한테는 없는 뭐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가 항상 세계 지도를 펼치면은 우리 기준으로 보고 네. 그리고 항상 미국이나 유럽을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이 동남아의 지도는 사실 잘 떠오르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베트남을 중간 놓고 보시면 베트남은 이 아세안 국가들의 10개 국가의 아세안 국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육지, 대륙의 동남아국가 하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는 해양 세력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어요. 필리핀까지. 그러니까 10개 나라 중에 딱 5개가 있는데 베트남이 딱 중간이면서 중국하고 접견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무역을 할 때 보통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베트남을 통해서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세력이 유럽으로 가기도 좋고 또 이 동남아로 진출할 때 베트남이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베트남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에 침공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동맹관계 아니야? 전쟁을 했었어? 네, 같은 공산당이고. 잘 기억을 네. 못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트남, 중국은 베트남 지금도 분명히 전쟁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싸워서 패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이 베트남은 자기들 한 수 아래인 것 같은데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가장 좋은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브릭스라고 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를 엄청 띄웠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베네수엘라를 바탕으로 해서 남미에는 좌파 세력이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이 중도 좌파인 룰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브라질 띄우기로 엄청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좌파의 남미 세력이 생기지 않게. 네. 그리고 인도를 통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정말 인도는 물먹는 하마였죠. 끊임없이 지원해도 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트남을 봤더니 정말 똘똘한 거예요. 브라질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체구는 작은데 강단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중국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반중 감정이 너무 심하고 베트남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패권 국가예요. 캄보디아도 라오스도 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되게 크지만 붙어있는 나라들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배짱을 부리기에는 좀 사실 어렵고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을 끼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우리는 사실 선택지가 좀 많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베트남이 이렇게 되게 줄타기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걸 계속 자극을 좀 받으면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좌든 우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극을 좀 받을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